녹화하는데 하드드라이브가 모자라가지고 멈춰버렸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RNN에 집중을 하고 있는 RNN은 여전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 두 군데에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최근 방법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는 구조적인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 X와 출력 Y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학습하는, 즉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우리가 목표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모르겠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로봇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게임 캐릭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싶은 뭔가를 넣었을 때 얘네가 그거를 잘 학습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 즉 우리는 이거를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다이나믹 시스템들을 학습하는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카피하는가, 어떻게 학습화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이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가 RNN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강화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대산맥 RNN이냐 RL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냐 강화학습법이냐 이걸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RNN보다는 RL 쪽이 강화학습법 쪽이 조금 더 판정승 정도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강화학습법이 좋다기보다는 강화학습법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RNN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잘 안 다루었던 그리고 좀 단순한 문제만 다뤘기 때문에 강화학습법이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 분야는 아직도 조금 더 많은 이견이 남아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한 영역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한 예제들은 뭐 RNN이든 RL이든 전부 다 풀려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풀기 좋도록 문제가 원래 설계 방법론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RL 강화학습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드디스크가 모자라가지고 멈추는 바람에 시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됐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느껴보시면은 이 다이나믹 시스템 앞부분엔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또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배운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신다고 이런 예제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두거나 제가 동그라미를 둘 차례거든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두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 두거나 여기 두면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 두거나 또는 여기다 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이제 무언가의 게임판에 상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상대방 컴퓨터는 X는 어디다 둘까? 이 상태에서 X를 여기다 두면 방어에 성공한 거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에 동그라미를 뒀다면 이 경우에 이 녀석은 X자는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둬서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태가 주어진 상태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여기에 두거나 여기를 두면 여기다 둔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밑에다 둔 경우에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에이전트 컴퓨터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두거나 여기에 두는 경우에 두고 있는 위치는 똑같지만 사례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모티베이션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예제인데 이 다이나믹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XD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동작을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의 액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녀석이 내 결과에 반응을 하는 게 이쪽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햄버거를 시켰는데
이쪽에 햄버거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햄버거를 주기도 하고, 잘못 뭔가 해가지고는 햄버거가 아니라 뭐 다른 걸줄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건 내가 입력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얘네들끼리 뭔가 상의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또 다른 결과를 했더니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서로가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멈춰있지 않고 동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로봇이 있는데 내가 귀싸대기를 때렸더니 로봇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귀싸대기를 때렸더니 뭐야 이건 하고서 우통을 확 벗고, 아 로봇이 우통을 벗지 못하지만 네, 저한테 공격 자세를 취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서로 다른,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을 때, 예, 여러분들하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툭 하고 건드리면 배시시 웃으면서 왜 그래? 아, 난 기분이 나빠서. 또는 내가 툭 건드렸더니 뭐야 씨! 이러면서, 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다른 에이전트 또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나한테 다른 행위가 벌어지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은 뭔가에 내가 액션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나타나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를 하고 또 리액션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분들이 게임으로 생각하면 턴이나 턴제 방식이거나 아니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관계입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함수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 X와 Y를 가지고서 아주 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본다면, 여기는 입력과 출력의 결과가 계속해서 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틱택토 같은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프로세스를 배운다라는 건 뭐냐? 프로세스를 배운다, 또는 시퀀스를 배운다, 또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뭐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배운다, 이런 표현들, 시스템에 대해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뭔가의 시스템들을 배우는 거고요. 프로세스도 멈춰 있지 않고 뭔가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표현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세스의 정의는 이벤트가, 뭔가 연속적인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오브 이벤트나 또는 시퀀셜 이벤트나 뭐 합쳐서 다 표현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고, 또 내가 뭘 하고 또 나타나고. 이게 왜 로봇하고 관련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발한발 걸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로봇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여기 접촉을 했더니 이게 척척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잘 고정이 돼서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왼손, 그 다음 또 오른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흥! 하고 미끄러지면, 예,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어휴! 하고서 빨리 또 잡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흥! 미끄러지면 어휴! 예, 뭔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로봇이 움직일 때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 모델링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로봇이 움직일 때에도 뭐 양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오른쪽 바퀴가 살짝 미끄러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은 그걸 에러를 줄이는 형태로만 가겠습니다만,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에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러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주변에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었을 때 흔들흔들하면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겠죠. 보통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지만, 오! 하고 중간에 돌멩이를 밟거나 해서 갸우뚱하면, 아, 한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네, 이런 것들이라 다이나믹 시스템들,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배운다거나 프로세스를 배운다거나 시퀀스를 그 자체를 배운다거나 이런 용어를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행동과 스테이트라고 하는, 센스 앤 행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인식단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고요.
A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학습하는 데에도 두 가지 스타일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다 그린 다음에. 나는 뭐 시작과 끝은 모르겠고, 일단 다 그렸다면 나한테 갖고 와. 이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점이 하나 찍히고, 시퀀스로 얘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이 그리고 있는 작업 중간에, 현재까지 보면 알파벳 5 또는 숫자 0이라고 생각을 했겠고요. 그 다음 단에서 더 행동을 하게 되면, 얘는 동그라미가 아닌가 보다. 시그마인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얘는 A자인가? 또는 9자인가? 예,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처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영상 처리는 한 순간에 데이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이다 판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죠.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냐, 얼굴이냐.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진 매 순간에는 인식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제가 웃었을까요? 아니면 입을 벌렸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답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천천히 여러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아, 얼굴이구나, 괴물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할 때에도 하나의 씬 데이터만 갖고 판단하는 것들이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면, 최근에는 조금 영상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동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를 토대로 결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방법론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하는 문자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 과정, 여기서 한턴한턴 진행될 때마다 현재의 상태가 무엇일지를 판단해서 지금 이한 반쯤 이렇게 돌아오면 얘는 동그라미 아니면 A자 아니면 9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가를 토대로 해서 이게 2자나 3자나 4자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글씨를 쓰고 있는 중간에 아까 제가 한문으로 글자를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무슨 다른 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후보군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면 동그라미 아니면 9 아니면 뭐 C 아니면 A가 되겠죠. 그래서 B나 T나 Z가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얘가 그냥 떨어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갈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지 이 부분만 잘 관찰을 하면 인식률이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면 우리가 구자 같이 보이겠지만 이 다음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퀀스를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단에서도 이 시퀀스 형태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접근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배운다라는 데는 앞서 얘기드린 대로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RNN 그리고 강화학습법,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요. 이렇게 시간 순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들 중에 되게 유명한 또 다른 방법론 중에 하나는 인식 기회로만 쓰이는 것인데 히든 마커프 모델이라고 하는 HM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MM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음성 인식기를 배울 때에 음성 인식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다라는 것들은 영상 이미지 정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시간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가 말하는 문장을 단 한순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속으로 들어도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문장이 변화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인식해 주면은 HMM이란 기법이 쓰이고요. 시간에 대해서 뭔가 서로 내가 이번에 이랬으니 이번엔 내가 때리고 이번엔 맞고 때리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런 게임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RNN 또는 강화학습법 RL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학습화 기법들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끊어져서 여기서 멈췄다 하겠습니다.